여러분에게 5년 뒤 성지가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애플과 땡땡형들 땡 뼈나지. 충전 케이블 별도 239만원, 고속 충전 케이블 570만원, 애플 모터 145만원, 디자이너 작품 4500만원, 발열 관리 못해서 만든 냉각 시스템 570만원, 금속 인테리어 트림 395만원, 애플워치로 시동 걸기 가능, 내비에 일본에 박혀있음, 우리나라는 중국 한국성으로 표기, 차량 인근 성소수자 알림 기능, 국내 보험사 사용 불가, 애플케어만 가입 가능하고 1년 220, 2년 430, 한도 초과 사고 발생 시 리퍼 차량으로 교환, 환경을 사랑한 애플은 프론트 리어 범퍼를 자연 분해되는 소재로 만든, 3년마다 신규 범퍼 구입해야 되고 공인 별도 도색 가격은 110, 사전 컨펌 안 받은 리뷰 영상은 고소당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애플카 영상 안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미 애플카는 외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국내 언론사들도 번역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애플카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영상 올리고 꺼무익히에 애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보인다고 누가 비판 서술을 적었더라고요. 진짜 와, 그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갤럭시 3를 거쳐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2에 갤럭시 워치 쓰고 삼성전자 모니터에 삼성전자를 좋아해서 삼성전자 기술 영상만 10수번 만든 저를 앱등이라고 비난하며 레퍼런스 다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레퍼런스 어딨냐 이렇게 말하길래, 그래 내 레피셜 말고 진짜 애플이 낸 특허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플은 이미 있는 기술을 완벽에 가깝게 다루는 걸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신적인 기술은 다른 기업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거 애플에서는 한 2년 뒤에나 나올 거예요. 애플이 가장 먼저 한 건 많이 없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허도 사실 이미 누군가가 다 생각한 거고, 애플카 역시 이미 있는 걸 비교적 완벽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애플스럽게 적용함으로써 애플을 좋아하는 전세계 수십억 명 중 구매 가능한 경제력이 있는 수천만 명의 소비를 자극하겠죠. 첫 번째, 숨겨진 유저 인터페이스. 이걸 굳이 왜 숨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는 숨기기보다 안 보이게 해둔 거겠죠. 터치스크린 같은 것들이 시트나 도어 같은 곳들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주위를 톡 건드리면 화면이 뜨도록 만들었나봐요. 디자인적으로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증강현실 가상 디스플레이와 몰입형 가상 디스플레이. 자동차에서 VR을 쓰면 멀미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의 움직임에 맞춰 가상현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애플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규제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주위의 환경을 바꿔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 건물이 빼곡한 숲을 지나가는데 이 건물들을 나무로 보이게 줘서 마치 숲을 달리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거죠. 다만 이걸 적용하려면 법도 법인데 혹시나 잘못 인식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세 번째, 프라이버시를 위한 썬팅. 자동차용 반도체가 차량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센서로부터 온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틴팅 정도를 조절한다. 즉 애플카는 썬팅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국내 운전자들은 썬팅을 굉장히 짙게 하는 편이죠. 썬팅이 짙으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좋으니까요. 그러나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에는 너무 어두워요. 특히 비 오는 날 밤은 정말 주위가 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애플카는 주위 환경에 맞게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투과율을 낮춰서 밖이 잘 보이게 해주고, 낮에는 투과율을 높여 밖에서 탑승자를 보지 못하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죠. 프라이버시, 딱 이것만 보장되어도 연예인들은 자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도어나 사이드 윈도우에 홀로그램을 띄워줍니다. 운전 오래 하면 심심하니까 주변에 뭘 띄워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뜨는 영상에서도 말했듯 팀 쿡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기쁨이 먼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 속에 있도록 해라. 즉 애플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여 운전자가 운전하지 말고 사이드 윈도우에 뜨는 홀로그램 컨텐츠를 즐기며 가라는 게 아닐까요? 운전에 투자하는 시간은 즐거울 때도 많지만 장거리 주행을 하다보면 졸리고 지쳐요. 그 시간동안 뉴스를 보든 아니면 다른 걸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이 홀로그램 컨텐츠를 소비하며 즐기는 즐거움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게 애플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애플카랑 iOS로 연동되어서 아이폰으로 홀로그램 컨텐츠를 띄우면 바로 애플카 사이드 윈도우에 그 컨텐츠가 뜨는 식으로 만들겠죠. 다섯 번째, 상황 인지를 위한 시스템. 주위 자동차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현기차의 드라이브 와이저 같은 거랑 크게 다른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플은 자율주행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애플은 블룸버그에서 2021년 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율주행용 센서들, 이를테면 라이다를 파는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라이다 기업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벨로다인 라이더의 주가가 급등했었다고 하죠. 물론 블룸버그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말한 거고, 이 영상을 촬영 중인 4월 기준으로 두 기업 모두 나스닥 조정과 함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조정되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매매를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애플이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블룸버그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왜냐면 애플 자율주행차 하드웨어 쪽의 핵심 인사였던 벤자민 라이언이 애플을 떠났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하니까요. 여섯 번째, 기후 조절. 최적의 안락한 컨디션에 맞게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탑승자들의 몸 온도를 측정해서 그걸 맞게 온도를 바꿔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지금도 제 차는 외부 온도에 맞춰서 추우면 알아서 열선이랑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통풍시트를 켜주는데, 과연 몸 온도 측정해서 바꾸는 애플은 뭐가 다를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 아니라 탑승자의 몸 온도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빙산 일각입니다. 애플은 2018년 기준으로 무려 2만 5천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자율주행, 배터리, 라이다, 시각인식, 차체 대여 등 자동차 관련 특허만 200개를 취득했습니다. 즉 수백 개의 관련 특허 중에서 어떤 것이 접목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애플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밑그림은 특허를 통해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각각 자동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체 설계한 M1 칩처럼 극찬을 받을지, 아니면 천하의 애플의 흑역사, 실패 사례로 기록될지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는 시가총액 약 2500조 원, 세계 1위의 무거운 엉덩이가 더 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애플의 역사가 그래왔듯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애플의 이제 감성으로 다듬고 또 깔끔한 마감이랑 예쁜 외관으로 처음에는 몇몇 연예인들이 탈 것이고 그 사진들이 SNS에 퍼져 인플루언서들이 애플 로고가 박힌 스티어링 휠을 유튜브 등지에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소비욕을 자극하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도 케이블 별도에 투명 케이스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말도 못하게 비싸게 파는 애플이 자동차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할까요? 하겠죠. 맨 앞에서 한 네티즌이 예언했듯 역대급 옵션들과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선 모두가 조롱하고 비판해왔지만 그 방식이 늘 먹혀왔다는 점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와 이제 전자기기는 가격대가 달라서 아닐 것이라고도 하지만 또 그건 이제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모두 다 상상이고 모두 다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비난을 몇 줄 툭 쓰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또 대충 휘갈겨도 되지만 그걸 다시금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해보면 아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사실 꺼무익히 앱 등이라는 비난 그런 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좀 근거 없는 비난들도 꽤 있었고 저뿐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많은 돈과 관심을 버는 만큼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랑 가볍게 농담하며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찍먹 좋아해 하니까 갑자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아니야 당신은 내가 봤을 때 부먹파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랄까? 내 혀는 분명히 찍먹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논문 가지고 와서 증명하래, 레퍼런스 달고. 아무튼 무시하면 될 것을 이렇게 다시금 애플카이드를 자세히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며 바로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모함에 맞서는 최고의 해명이다.